지난번 영상에서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줄거리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영화에서 특히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 그래서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는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액자식 구성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소설가에게 파이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관객들은 소설가와 함께 파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눈길을 끄는 이야기는 망망대해 위에서 227일 동안 야생 호랑이와 함께 살아남은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장면들 역시 이 이야기 속 장면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파이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바다 위에서 호랑이와 표류하면서 살아남은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흥미롭지만 다른 이야기와 연결해서 볼때 의미가 더욱 확장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이 영화를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파이와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모두가 파이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파이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힌트는 파이의 유년 시절 이야기에 숨어 있습니다. 파이는 자신이 어떤 아이였는지 소설가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파이의 성격적인 특징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파이는 어떤 아이였을까? 이 질문에 저는 두 가지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대답, 스스로 이름 붙인 아이. 이름은 보통 남이 지어주는 거죠. 피신 몰리토 파텔이라는 아이의 원래 이름 역시 마마지 삼촌이 수영장 이름을 따서 지어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자 파이는 자기 이름을 스스로 바꿨습니다. Good morning. I am Pisin Molitor Patel, known to all as Pi. 하지만 이름은 나만의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Nice try, PC. 파이는 주변의 냉담한 반응에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원주율을 외워 보임으로써 자신이 곧 파이라는 걸 친구들에게 증명했죠. 피신 몰리토 파텔이라는 주어진 이름에서 벗어나 파이 파텔이라는 스스로 지은 이름을 갖게 된이 에피소드는 주인공 파이의 핵심적인 성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파이는 주어진 상황에 체념하기보다는 자기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성격의 소년입니다. 파이는 어떤 아이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 믿음을 가진 아이. 파이는 종교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동시에 종교 세 개를 가질 정도로 아주 유별났죠. 이건 종교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즉, 파이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죠. 보통의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신과 만납니다. 그런 방식에서는 종교야말로 신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죠. 그래서 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집니다. 파이는 자기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큰 존재에 대한 믿음을 처음부터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속에 우주를 담고 있는 크리슈나. 그 끝을 알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사랑을 가진 예수님. 하루에도 몇 번씩 엄숙하게 절을 하면서 경건하게 만나게 되는 알라. 파이의 마음속 믿음은 동시에 여러 종교를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무척 거대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체념하기보다는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아이. 그러면서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큰 어떤 존재의 뜻이라고 굳게 믿는 아이. 파이가 가진 이런 유별난 성격은 가혹한 상황에서의 생존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호랑이와 단둘이 남겨진 파이는 고요한 주황색 바다 위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God, give myself to you. I am your vessel. Whatever comes, I want to know. Show me. 파이는 신에게 자신을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죠. 굉장히 종교인다운 태도입니다. 죽음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처럼 말하던 파이는 다음 장면에서 바로 생존 투쟁을 이어갑니다. 처음 영화를 볼 때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죽어도 괜찮다. 당신 뜻대로 하셔라. 라고 말해놓고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왠지 모순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풀어내는 열쇠가 바로 파이의 독특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막막한 상황에 부딪힌 파이는 처음에는 무척 좌절했지만 더 큰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파이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릿해질 정도로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파이는 이렇게 말했죠. I'm happy I'm going to see you soon. God, thank you for giving me my life. I'm ready now. 파이가 보여준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라는 의미의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처럼 파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면서도 하늘의 뜻이 나의 목숨을 거둬들이는 것이라면 그 또한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파이의 그런 자세야말로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것이 심플해지죠. 내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면 굳이 걱정하는 것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파이는 그렇게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 없이 당장 자신이 해야 하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파이도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서글퍼서 눈물도 흘리고 엄마를 한없이 그리워하는 그저 평범한 소년일 뿐이죠. 라이프 오브 파이는 완성형 주인공이 고난을 하나 둘 돌파해 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이야기에 가깝죠. 그리고 그 흔들림은 이야기 구조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파이의 이야기에는 희망과 절망이 끊임없이 교차합니다. 아빠가 캐나다로의 이민을 결심한 건 그곳에 희망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희망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가족들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는 홀로 살아남았고요. 하이에나로부터 공격받을 위기였는데 다행히도 누군가가 하이에나를 무찔러 줬죠. 하지만 그 누군가는 불행하게도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와 같이 살아야 하는 상황이 불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니 그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원작 소설 파이 이야기에서는 이런 문장으로 절망 뒷면에 숨어있는 희망을 그려냅니다. 마음 한편으로 리처드 파커가 있어 다행스러웠다. 마음 한편에서는 리처드 파커가 죽는 걸 바라지 않았다. 그가 죽으면 절망을 껴안은 채 나 혼자 남겨질 테니까. 절망은 호랑이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아닌가. 내가 아직도 살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리처드 파커 덕분이었다. 그 때문에 나는 가족과 비극적인 처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나를 계속 살아있게 해줬다. 그런 그가 밉지만 동시에 고마웠다. 지금도 고맙다. 이것은 분명한 진실이다.
리처드 파커가 없다면 난 오늘날 이렇게 살아 여러분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했을 것이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고래의 도약은 파이의 소중한 식량을 모두 앗아가 버렸고 어렵게 찾아낸 휴식의 공간은 죽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흔들림을 보다 보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파이 역시 그랬겠죠. 그런 혼란스러운 시간을 통해 점점 더 겸허해졌을 겁니다. 그렇게 파이의 믿음은 점점 커져갔겠죠. 호랑이와 살아남은 이야기만 해도 이야기로서는 충분히 훌륭한데 라이프 오브 파이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파이가 지금까지 들려준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파이가 지어낸 이야기였죠. 파이가 실제로 겪은 일은 훨씬 비극적이고 잔혹했습니다. 파이는 리처드 파커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진작에 죽었을 거라 말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파이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파이가 발견한 생존 수칙 중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Telling stories is highly recommended. 우리가 접한 호랑이 이야기는 파이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리처드 파커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죽었을 거라는 파이의 말은 이야기가 자신을 살렸다 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파이는 식충섬에서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Even when he seemed indifferent to my suffering, he was watching. Even when God seemed to have abandoned me, he was watching. 파이는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가진 힘을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의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일 뿐이지만 그분의 관점에서는 다 필요한 일일 거라고 그분께는 다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 종교를 마음속에 품었던 거죠. 하지만 눈앞에서 엄마를 잃은 아이가 도대체 무엇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 손으로 사람까지 죽이게 된 아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파이의 첫 번째 특징,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체념하는 대신 자기 손으로 어떻게든 해보려 노력하는 성향이 다시 발휘됩니다. 그렇게 리처드 파커와의 모험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파이는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불행인 줄 알았던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로 판명되는 이야기. 나를 절망하게 했던 사건이 오히려 희망을 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납니다. 믿음의 자급자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는 파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효합니다. 파이의 이야기를 들은 일본 직원들도, 소설가도,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관객들도 리처드 파커가 등장하는 그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는 게 그 증거죠. 그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전부 알고 나면 리처드 파커와 식충섬이 등장하는 그 기묘하고 환상적인 이야기가 무척이나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의 중요한 키워드는 이야기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이야기의 힘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짧게 언급했으니까 여기서는 넘어가고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영화에서는 생략된 부분인데요. 원작 파이 이야기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리처드 파커와의 이야기를 들은 일본 직원이 당신의 이야기는 믿기 힘들다 라고 말하자 파이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사랑은 믿기 힘들죠. 어느 연인한테든 물어보세요. 생명은 믿기 힘들어요. 어떤 과학자한테든 물어보라고요. 신은 믿기 힘들어요. 어느 신자한테든 물어봐요. 믿기 힘든 게 대체 뭐가 문제죠? 사랑과 생명과 신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존재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다면 믿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밝혀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이런저런 이유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파이는 이런 말도 합니다. 세상은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죠. 안 그래요? 그리고 뭔가를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는 뭔가를 갖다 붙이죠. 아닌가요? 그게 인생을 이야기로 만드는 거 아닌가요? 김현수 작가의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점의 인생을 살고 난 뒤에 그걸 선의 인생으로 회상한다. 점의 인생이 별이라면 선의 인생은 그 별을 이어 만든 별자리입니다. 사람들은 멀리 흩어져 있는 상관없는 별들을 이어서 곰과 사자와 전갈이라는 이름 그리고 이야기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름과 이야기를 갖게 된 별들은 아주 오랫동안 밤하늘에서 사람들의 등대가 되어주었죠. 큰 곰자리가 정말 곰의 모습에서 유래한 것인지, 전갈자리가 정말 오리온을 죽인 그 전갈인지, 그런 건 아무도 모르지만 별자리의 이름과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야기란 그런 거겠죠. 믿음이란 그런 거겠죠. 앞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 던져진다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고난을 선으로 이어서 저만의 별자리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 별자리를 보면서 저는 파이의 마음을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겠죠. 리처드 파커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라고 말하던 파이의 마음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